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제품 인증 잡학사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품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부터 지원 제도까지 NEP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추가 등록이란 신제품 인증 후 인증 범위 확대 또는 인증 범위 내 모델 등록을 통해 인증 모델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인증 범위란 제품명을 뜻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인증 범위에 따라 심의 절차와 필요한 자료, 제품명의 변경 유무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인증 범위가 확대되면 최초와 달라지기 때문에 심의 절차나 입증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죠. 또한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변경된 제품명으로 재공고되고요. 인증 만료일은 최초 인증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인증 범위의 선택은 인증 기관의 재량으로 이후 적정성 여부는 심사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 범위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공문, 물품 등록 신청서를 비롯해 모델의 성능 입증 자료인 판매 증빙 서류 등 총 11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품 추가 등록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성능 결과를 알 수 있는 판매 증빙 자료나 성능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요. 또한 현장 심사에서 실제 모델이 없으면 추가 등록이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심사 제도는 인증이나 연장 2년차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심사와 품질 보증 시스템 평가를 말합니다.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 심사를 할 때는 인증기관의 준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표 모델에 대한 성능 입증 자료만 있으면 되고요. 성능 입증 자료로 반드시 공인시험 성적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체 시험 성적서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후관리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시면 개선 권고가 내려지는데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결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심사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성능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서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품질 보증 시스템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보완했다는 공문을 제출하면 현장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개선이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권고 후에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후관리 심사에도 통과하고 더 발전하면 주는 상도 있는데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기술 실용화 지능 포상제도입니다. 신기술 실용화의 공이 클수록 수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더 좋은 점은 인증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신제품 인증을 한 번 받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원 중에 제일 큰 혜택은 바로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제도인데요. 이는 공공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품목 중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 신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바로 이 NEP 인증마크가 있는데요. 보장된 우수성 덕분에 신뢰도를 높여줘서 시장 진출에 용이합니다. 이때 인증마크는 홍보물, 홈페이지, 그리고 인증 모델에 한해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인증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한 점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한 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럴 때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하나고요. 만료일 3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을 원하는 신제품이 인증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현 시점에서도 신제품 인증, 신규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 인증 심사 때와 동일한데요. 다만 전부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최초 인증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심사 수수료의 경우 한 건당 서류 면접은 20만 원, 현장 심사는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원인에 따라 발급 방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분실, 대표자 변경, 기업의 유형 변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영문 인증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영문 0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한 후 다섯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제품 인증 잡학 사전, NEP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는데요. 비록 절차도 복잡하고 넘기 힘든 관문이지만 이 영상을 여러 번 복습하신다면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NEP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